첨단 기술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미래를 이끌어갈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가 푸르른 일상으로 이어지는 친환경 에너지의 길을 찾아 여기 대구에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시의 풍경 뒤로 아름다운 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인 대구는 그만큼 다양한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팔공산에서부터 이름난 바위들이 많은 비슬산, 양옆으로 산을 거느리고 있는 압산까지 이 도시는 발길 닿는 모든 곳에서 이런 명산들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자연이 품은 도시 같아 보입니다. 이 도시는 산뿐만 아니라 800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도시공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역사를 지닌 공원에서 운동을 하기도, 울창한 숲에서 산책을 즐기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원을 만들어 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도시공원을 문화예술의 공간으로도 변화시켜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도시들이 친환경을 이야기하지만 친환경 도시라 불리는 대구는 이런 자연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지키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 도시로서 도약하고 있죠. 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 에너지, 수소 충전소와 수소 전기차 보급으로 이 도시는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이 도시는 알고 있는 듯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작은 규모의 물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 도시의 다른 곳들처럼 역시나 사람들과 자연, 문화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친환경으로 바뀌어가는 미래, 새로운 에너지로의 전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곳은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여 친환경 에너지의 길을 만들어가는 곳. 여기 대구는 세계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가는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